네, 어 소개받은 김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사실은 표준화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갑자기 전사로 초청을 받아서 저는 좀 미래 기술이나 지금 동향이나 아니면 또 제가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거를 좀 발표해야 되겠느냐 문의 드렸을 때 홍케이 승낙을 해 주셔서 관련된 분야를 몇 가지 좀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 온 디바이스 AI에 잠재력이 있습니다. 어, 잠재력이라 하면 이제 특징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 클라우드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비록 힘이 없고 어, 자원도 딸리지만 어, 내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여전히 스마트 XX라는 어, 단어들이 붙은 기기들을 10분 활용해서 AI 연산을 이 근처 친구들에서 직접 하게 되면 이제 뭔가 잠재력이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정보를 클라우드에 보내지 않아서 개인 정보 보호가 있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가 아무리 빨라도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보내는 속도는 아무리 빨라도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멀리 떨어지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특별히 뭐 서바이벌 게임을 한다든지 어떤 실시간 증강현실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에 의존하는 건좀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공장이라든지 병원 같은 크리티컬한 곳에서 인터넷이 끊겼다고 AI 서비스가 같이 끊기게 되면 막대한 자원 손실 혹은 이제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온디바이스 AI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모든 게 기적적으로 되지는 않죠. 클라우드만큼의 자원 상황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갑자기 뭐가 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이제 저는 어, 전략은 결국 통합 최적화, 연동 최적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디바이스 AI의 장점은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와 같은 기 같은 기계 내에서 AI 연산도 함께 할수 있다. 결국 데이터 수집 단을 함께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직접 설치되기 때문에 결국 좀 수고스럽지만 내가 AI 모델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이 모델이 함께 소통하는 센서를 같이 공부하고. 혹은 이 모델이 적용될 애플리케이션 환경과 데이터 특성을 함께 공부하고 혹은 이 모델이 돌아갈, 구동할 시스템의 특성을 함께 이해해서 연동 최적화를 한다면 이제 조금씩 성능 개선의 길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AI 학회에서 발표되는 건 여기에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오픈되어 있는 개나 고양이를 잘 맞추면 우수한 모델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돈을 벌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뭐 개나 고양이를 맞추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데이터에서도 달라지고 기계상에서도 파워풀한 서버가 아니라 안 좋은 비교적 안 좋은 스마트폰 같은 기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챌린지를 연동 최적화를 통해서 극복하면 좋겠다라는 방향이고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해봤던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센서랑 같이 연동해 볼 거냐에 대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트레이닝을 할때 있어서 만약 나에게 파워풀한 서버가 주어지지 않는 대신에 10만 명 혹은 100만 명의 스마트폰 유저들이 각각의 로컬 DB를 가지고 트레이닝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마치 하나의 거대한 DB가 있는 것처럼 글로벌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게 federated learning 연합학습이라는 분야고요. 세 번째는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고려하면 좀 어떤 개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의 사례로 수면 의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sensing for n e u r net이라는 분야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위쪽이 이제 사람이 그냥 안경을 안 끼고 어떤 물씬을 볼 때고 아래쪽이 안경을 끼고 볼 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뉴럴 네트워크로 예시를 들때 어, 이미지 컴퓨터 비전이라고 쳤을 때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것이 카메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딥러닝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휴먼 비전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서 눈이 나빠가지고 혹은 갑자기 광채가 막 비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흐릿하게 보인다고 했을 때 어, 흐릿하게 보이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분명히 안경점에 갈 거거든요. 콘택트 렌즈를 맞추든지 이제 뭔가 눈을 보정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사람 중에 그 누구도 흐릿하게 보인다고 해서 흐릿한 이미지를 천만 장 배우면. 잘안 보이던 것도 네가 알아서 예측할 수 있게 될 거야라는 접근법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어, 딥러닝 모델은 안타깝게도 현재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대 AI를 거쳐서 초거대 AI로 갈때 계속 뭐냐면 웬만하면 잘 모르겠는 것들을 그냥 디립다 여러 번 보면 뇌가 너무 똑똑해지니까 너가 잘못 보여도 흐릿하게 보여도 다 어쨌든 뇌가 너무 똑똑하니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프로치인데 이렇게 해서 뭐, s o m e 되긴 할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쏟아붓는 막대한 양의 리소스와 시간들을 사실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비전이랑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도 안경을 씌워주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몇한 어, 연구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어,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직접적으로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모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결국 그 모델은 디지털화된 씬을 받잖아요 디지털화된 씬은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 센서가 아날로그 정보를 해석하고 그거를 디지털 프로세싱을 통해서 모델의 인풋으로 주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이래저래 변화를 시켜 봤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나온 부분인데 같은 물체고 같은 씬인데 그냥 거기에다가 카메라 파라미터가 iso도 있고 셔터 스피드도 있고 어퍼 쳐도 있고 다양한 카메라 파라미터가 있을 텐데 그거를 막 많이 바꿔 봤어요 그리고 어, 암실에다가 설치를 해서 뭐 전등을 꺼보기도 하고 켜보기도 하고 그럼 이제 환경 변수도 바뀌고 카메라 센서 변수도 바뀌는 상황에서 같은 물체지만 다양한 형태의 변형된 인풋이 모델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 배들을 연구실에 구축을 해서 결국은 모델을 개선하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기 보단 같은 모델이 내가 학습했던 고양이나 개지만 다양한 환경에 과연 적응할 수 있을 것이냐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방금처럼 이제 다양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10년 넘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넷의 여러 가지 샘플들을 한 샘플당 64개의 파라미터 변형, 그다음에 두 개의 환경 변수를 해서 128개로 뻥튀기를 하고 그래서 총한 20만 장 정도의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가 저 이미지넷에서 다운 샘플인데 그게 여기서 보시듯이 카메라 파라미터를 어떤 식으로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카메라가 우리가 쓰는 카메라도 컨트롤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오토 익스포절이라고 해가지고 어 우리가 어두운 데서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되면 그래도 뭔가 좀 약간 바뀌긴 하잖아요. 그런 컨트롤이 오토 익스포절을 할수 있고 대신 그거는 고객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기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컨트롤인데. 과연 사람이 고객일 때랑, 딥러닝 모델이 고객일 때랑, 어, 컨트롤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되는지, 아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탐색하기 위해서 오토 익스포저 옵션도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실험을 했는데,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세로줄이 다양한 모델들이고, 뭐, 파라미터 개수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여기 빨간 박스 쳐진 게 왼쪽이 오토 익스포저, 오른쪽이 저희가 그냥 신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결과 잘 나오는 파라미터를 한번 골라서 성능을 봤어요. 그랬더니 모델 사이즈 똑같고 다른 테크닉이 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어, 카메라 파라미터 살짝 바꾼 것이 엄청난 성능의 갭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고 어, 심할 경우에 40% 이상의 정확도 갭이 발생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 음번째째는이 어, 모든 것을 사실 극복하기 위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흐릿한 이미지를 그냥 들이다 넣으면 그것도 잘 학습하게 될 거야라는 거잖아요. 그런 어프로치가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 테크닉 혹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테크닉이라고 볼수 있는데 현재 이제 그런 도메인 어댑테이션 아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 테크닉을 넣은 것이 그맨 위쪽 칸에서 한칸 아래로 내려간 저53.3% 성능 나온 것인데요. 같은 모델이라고 쳤을 때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쓴 거보다 차라리 카메라 센서 파라미터 잘 컨트롤한 게 여전히 훨씬 어,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 사이즈와 관련된 것인데 밑으로 갈수록 모델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서 빨간색 같은 경우에 상당히 모델이 무거워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모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클립, 뭐 스윈 등등 상당히 유명한 트랜스포머 계열 어, 모델들인데. 그거보다 어 거의 10년 전에 개발된 어 컨벤셔널한 CNN 모델이 카메라만 잘 컨트롤 해주면 성능이 좋다. 그래서 어 카메라 파라미터 컨트롤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 모델 사이즈 30배를 넘어설 수도 있다 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로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가 21배 적어도 좋고 모델 사이즈가 30배 적어도 좋고 이런 게 이제 결과물이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있는 카메 그 빨간색 박스는 카메라 파라미터 컨트롤 안하 그냥 신테틱 그 이미지넷 오리지널샘플하고의 성능을 비교를 해봤는데 걔랑 비교해도 거의 컴페어블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카메라 판트 파라미터를 딥러닝이 잘하는 파라미터 위주로 골라놓고 이제 사진 한번 봤어요. 그래 진짜 딥러닝을 고객으로 삼을 때랑 사람을 고객으로 삼을 때랑 이미지가 좀 다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맨 왼쪽이 오리지널 이미지인데 어저 베스트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아이디어란 파라미터를 골랐을 때 사진 예시고요. 그 옆에가 모델이 거의 못 맞추는 사진들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오토 익스포저로 컨트롤한 것이 예시인데 오토 익스포저를 차치하고 그냥 베스트랑 월스트만 비교를 해 보더라도 솔직히 제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월스트가 더 예뻐 보이거든요 이미지가. 어, 그런데 못 맞춥니다. 모델은 거의 다 틀리고 베스트처럼 되게 뭔가 과도하게 이상해 보이는 이미지들을 더잘 맞추는 것이 이제 저희 관찰 결과고 결국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해서 중요시 여기기로 한 피처들이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카메라 컨트롤이 좋은 컨트롤이다. 사람이 보기에 예쁜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들자면은 개구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눈알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부분이 다 가려져도 눈알만 제대로 나타나면 개구리로 판단을 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눈알만 이렇게 강조되면 이게 이미지가 뭔지를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게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해서 이제 올해 여름에 CVPR이라는 학회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방향성은 지금 이건 신의 관점에서 한번 컨트롤하면서 이 컨트롤의 이점 포텐셜을 한번 검증해 봤다면 어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컨트롤 실제 하는 온디바이스가 실제 어떤 바, 로직을 통해서 하면 라이트웨이트 하면서도 실시간으로 이 아이디어란 파라미터를 실제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이제 추후 연구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연합학습인데요. 연합학습에 대한 모티베이션이라 하면 데이터는 모름지기 원래 서버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태생이 엣지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각의 스마트폰에서 우리들 각각의 생활에서 혹은 데스크탑에서 원래 데이터 거기서 발생을 해 왔었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에 부지런히 전송을 해줘서 어, 개인 정보도 다 희생해서 서버에 줬기 때문에 서버에 대용량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유저가 그걸 보이콧한다면 사실 서버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질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마치 서버가 빅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괜찮은 글로벌 모델을 트레이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은 데이터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게 제한 조건입니다. 내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은 사진첩 안에 데이터는 절대 바깥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살고 죽는 것이 모두 엣지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고요. 어, 이럴 때는 많은 종류 한 10만 개, 100만 개의 스마트폰들이 각각 자기의 사진첩에 있는 사진을 갖고 서로 콜라보레이티브 러닝을 하는데 사진을 교환하면 안 되고 대신 모델을 교환하는 것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여기에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는 테크닉이 같이 접해지면 이제 프라이버시가 같이 보존이 되는 형식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면 서버가 있긴 있는데 그 서버는 코디네이터 역할이지 데이터가 이, 있지 않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처음에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서로 협업해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이번 라운드에 학습에 참여할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지금 충전 중이다. 그러면 왠지 아이들 하니까 참여할 수 있다고 노티피케이션을 보내겠죠. 그래서 만약 한뭐 2,000개의 스마트폰이 내 지금 주인님이 자고 있고 내배데리가 충전 중이다. 그럼 나 가능해 라고 올린다면 그중에 서버가 2,000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좀 효용성이 있어 보이는 거를 뭐한 200개, 100개 골라 가지고 이번 라운드에 참여한다. 그 쌍방 소통 과정이 클라이언트 셀렉션 과정이고 그 이후에 셀렉트된 클라이언트에게 서버는 모델을 보냅니다. 현재의 최신 모델을 그 100개의 선택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면 그 클라이언트들은 각각 자신의 작지만 어, 소중한 로컬 DB를 가지고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은 받은 모델은 하나지만 서로 100개의 다른 모델이 결론적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데이터를 이제 애그리게이션을 해야 되는데 로컬 모델 100개가 다시 서버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업데이트가 된 뒤에 가장 쉽게 말하자면 그냥 그 모델에버리지를 취해버리면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100 라운드, 200 라운드, 300 라운드 반복하다 보면 어. 10만 개의 클라이언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든 융합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모델이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페더레이티드 러닝이고 2016년에 구글이 처음 컨셉을 제시한 이후로 지금 그 논문이 사이테이션이 아마 4천 회가 넘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또 다른 클라이언트를 테스팅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것이 어.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에서도 사실은 연구가 어느 정도 됐던 거랑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슈퍼컴퓨터도 컴퓨터 한 대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수많은 컴퓨터들이 다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디스트리뷰티드 러닝을 하긴 하는데 그 디스트리뷰티드 러닝과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약간씩 다른 점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디스트리뷰티드 러닝은 여전히 권한은 센트럴라이즈로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모든 컴퓨터에 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데이터 접근성이 제한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커뮤니케이션이 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인피니밴드든 뭐든 네, 다 유선으로 통신하는 그거랑 비교도 안 되게 느립니다. LTE든 와이파이든 엄청나게 느리고 그래서 컴퓨테이션 속도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속도가 바틀넥이 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통신이 끊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노드가 어일러빌티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드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원 빌리언개가 있는데 그중에 뭐 심, 어, 100만 개가 선택이 되고 뭐 1000개가 뭐 실제 시, 어, 학습을 진행하고 등등 기존 인 데이터 센터 gcpc 러닝에 비해서 노드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고 어, 데이터 사이즈도 이제 사실은 상당히 언밸런스 되어 있습니다 인 데이터 센터 안에서 내가 균등한 데이터들을 여기저기 넣어 줄수 있다면 어, 페더레이트 러닝 세팅에서는 저는 사진첩에 사진이 천 개인데 어떤 분은 사진첩에 사진이 백만 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열 개만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 사이즈가 언밸런스된 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non IID 특성이라고 하면 저는 고양이 애호가라서 사진첩에 고양이밖에 없는데 어떤 분 사진첩에는 고양이는 한 마리도 없고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 세팅은 모든 데이터 배치에 모든 클래스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도록 랜덤하게 섞어서 학습을 하고 싶은데 어떤 데이터는 개밖에 없고 어떤 데이터는 고양이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모델이 너무 많이 편향될 수가 있어서 그런 이제 챌린지를 극복을 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연구 이슈로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은 이거는 AI 커뮤니티에서도 연구되지만 기존의 임베디드 시스템, 모바일 시스템 커뮤니티에서도 연구가 돼서 서로 중첩되어 있는 분야라고 할수 있는데 어, 기존의 무선 통신 쪽에서도 핫하게 연구되던 주제의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결국 누구를 선택할 거냐의 이슈, 상당히 전통적인 이슈라고 볼수 있겠는데 클라이언트들이 나에게 한 100명 정도가 나 가능해라고 리포트를 했다면 그 중에 내가 10개를 골라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10개를 골라야 어, 상당히 빠른 게 학습이 되면서도. 에큐러시도 올라갈 수 있겠느냐 라는 클라이언트 셀렉션 이슈입니다. 이것이 연구 주제가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종류의 이질성에 기반한 것인데요. 어떤 친구는 뭐 최신 갤럭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뭐 5년 전, 7년 전 모델을 갖고 있을 경우에 또 어떤 친구는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친구는 LTE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내가 어떤 클라이언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속도 플러스 업로드 속도가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속도에 따른 이슈를 이제 잘 마무리하는 게 시스템 이질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통계적 스태티스터 헤테로지니티를 극복하는 것인데, 데이터 사이즈도 너무 서로 다르고 어, 데이터의 코렐레이션도 서로 막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친구를 언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친구를 선택했는데 이번 라운드의 모델이 전혀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필 이 모델이 상당히 잘 맞추고 있는 데이터를 이번에 다시 선택하면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거든요. 최대한 효용성이 있는 데이터를 보유한 클라이언트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statistical heterogeneity를 복하는 것이고 이두 가지를 이제 함께 스케줄링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open set unlabeled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센트럴라이스드로 데이터셋을 모았다면 뭐 돈을 주든 뭘 하든 레이블링을 잘 하겠죠. 데이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하지만 패더리티 러닝에서 참여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우리는 그 무엇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언레이블드 클라이언트라 하면 클라이언트가 때때로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레이블링을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자기 데이터에 대해서 두 번째는 내가 무슨 선의로 해주냐 네가 나한테 돈을 줄 거냐 뭐 전혀 예, 이득이 없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있는 데이터는 레이블이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 상황을 가정하고 러닝 기법을 설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오픈셋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서버가 회사가 목적을 개나 고양이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정했어도 클라이언트의 사진첩에 개나 고양이만 있다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그냥 완전 비통제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꽃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타겟한 데이터가 전혀 아닌 이상한 데이터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어떻게 필터링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페더리트 러닝은 그런 친구들이 바로 학습에 참여했을 때 러닝 과정에서 알아서 그런 이상한 데이터에서부터 레프레젠테이션은잘 뽑아오면서도 그 데이터들이 이상하게 모델을 편향시키지 않도록 각 필터링을 함께하는 그런 이제 오픈셋 언리블드까지 겹치면 오픈셋 세미스포르바이스트 페더레이트 러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연구가 되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좀 빨리 진행 부탁드립니다. 어, 네, 이제 마지막 토픽이긴 합니다. 이제 시간으로 보면 2분 남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한 게 수면의학 분야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수면의학의 수면 무호흡증은 그냥 코골이랑 좀 다르거든요 코골이 말고 그냥 칵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자다가 아예 기도가 막혀서 호흡이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수면 무호흡 상태인데요 안타깝게도 진단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단을 스스로 내리고 병원에 방문했다는 건 이미 엄청난 중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겠느냐. 조기 진단을 떠나서 일단 병원에 방문을 해도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평생 처음 방문해 보는 곳에 낯선 흰색 방에 덕지덕지 센서를 붙이고 자면 일상 수면하고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진단의 정확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여러 날을 자야 좀 평균적인 건강 상태를 알수 있는데 돈이 모자라고 공간도 없기 때문에 하룻밤 잔 걸로 이제 퉁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소에 집에서 자는 거를 그냥 모니터링 할수 있을까에 대한 것으로 저희는 적외선 영상으로 그냥 비접촉식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대신 영상을 절대 서버에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가 직접 영상을 보고 진단하는 이제 셀렉션이라는 테크닉을 이제 개발을 했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주된 어프로치는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주된 성공 요인은 결국 도메인 전문가와 계속 미팅을 하면서 도메인 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 모델링에 반영하는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 여기저기서 이제 데이터를 긁어 모았고 어떤 전략을 선택했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 호흡이냐 data? What is the data? What is the data? w h a 면 호흡에 따라서 그나마 움직이는 부분이 이제 가슴 영역이 될 텐데요. 무호흡이면 살짝 멈추고 호흡 상태는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겠죠 근데 그 느린 거를 갖고 구분하면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의학 전문가랑 얘기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호흡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어 생체 시스템이 살아남기 위해서 각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뒤척이는 움직임이 발생하는데 그 뒤척이는 움직임이 호흡 각성이라 불리고 호흡 각성을 디텍트하고 그 전에 역추적해서 배가 좀 멈췄는지를 함께 종합적으로 디텍트하게 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늘어나고 그렇게 테스크를 간소하게 시키, 시키게 되면 영상 테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온 디바이스에서 들어오기 충분한 어, 간소화된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그 전략의 수정으로 인해서 이 저희가 어, 75배 정도 어, 속도를 높이고 어, 인퍼런스의 수도 60배 정도 조금 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예, 그 결과로 이제 괜찮은 어, 결과가 나와서 논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로 던지고 싶은 것은 언디바이스 어, AI가 물론 매력적이지만 챌린지가 있죠. 왜냐하면 자원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델 자체뿐만 아니라 그 모델이 둘러싸여 있는 환경을 함께 고려하면 위닝 전략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센서, 두 번째가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 세 번째가 어플리케이션 특성이죠. 그래서 이거 Vertical Integration을 통해서 함께 고려하게 되면 이런, 어, 이런 챌린지들을 조금씩 극복하면서 기술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메시지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